지금 정책으로 나온 부분 중에 그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좀 접목이 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겠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이 부동산에 적용되려면 가장 합리적인 도구가 NFT라는 도구입니다. 네, 네. 이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을 네. 갖고 있는데 실제 지금 유럽에서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NFT가 부동산에 접목되는 방식은 그 오프라인 작품의 디지털화와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 토큰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나타내는데 이 과정이 소유권, 건설 계획, 그리고 위치 및 이 투자자의 권리와 같은 모든 세부적인 상황을 이 변조할 수 없는 디지털 형식으로 매핑을 하고 이걸 스마트 컨트랙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산 가치는 고정된 수익 토큰에 분배돼서 투자자에게 발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발행이 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이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메타버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을 이제 똑같이 전 세계 상위 1%만 갖고 있는 상위 1%만 투자할 수 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을 하위 1%도 투자할 수 있는 예, 그런 아주 작은 단위 쪽에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금 이제 창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진행이 된다면 모든 진행하는 과정을 디지털로 먼저 시연할 수 있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도 관제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개발 이익까지도 투명하게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NFT와 이 메타버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AI 기술, 즉 개발이 진행됐던 사례들을 머신러닝을 계속해서 AI로 적용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원가, 이것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변동성이 있는 변수를 나중에 체크를 하면 아주 전 국민적으로 투명한 예, 이 관제가 가능하리라고 보이고 또 한 가지 이 메타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 상위가 우리나라 하위 20%보다 100배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투자할 기회조차 갖기가 어렵고 투자 단위가 너무 크다는 건데 이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T를 적용을 해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걸 컨버전을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올해 전 세계에서 3등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등. 뭐가요? 거래액이랑 이 상승률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한 아까 말씀하신 K코인을 발행을 해서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이 지금은 셰어딜 형태로 세금 적게 내고 이익 많이 가져가는데 이 NFT를 통해서 거래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면 우리의 부가가치 자체가 이 상업용 부동산이랑 연동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뭐 우리 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사실 이게 워낙 다양해서 네. 방식은 이제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 대규모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이 실제 투자 비용과 최종 거래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특정 소수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부정부패도 발생하고 부정거래도 발생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구상은 일단 전 국민에게 이 개발 비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코인으로 발행해서 지급하고 네. 나중에 이게 투자액 대비 분명히 개발 이익이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일 경우 근데 그거를 차액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이제 거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화폐 기능을 사실 하게 되죠. 거래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당내 그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논의나 설계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시오. 네. 그 암호화폐가 그 NFT하고 큰 차이점이 암호화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NFT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고 글로벌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적용하지 아직 1%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점한다면 전 세계에 또 솔루션을 소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개 껍데기 화폐보다는 저기 금 화폐가 좀 더 나을 거고 네. 그런 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신용이 부과된 주조 화폐, 예. 그
정말 추석 같은 걸 만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네.